알트들은 언제쯤 다시 회복해 줄까요? 비트가 전고 뚫어야 돼요. 알트가 회복이 좀 제대로 되려면 여기 부분 있죠? 이 자리를 뚫어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 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올 확률이 높냐면 이런 알트들 있죠? 지금 요 정도 올라왔잖아요. 요런 알트들이 어디까지 올라 중간 부분까지는 회복이 될 확률이 있어요. 중심부까지는. 이 꼭대기까지 온다라고는 장담 못 합니다. 이거는, 좀 힘있고, 특이한 애들은 회복이 될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아마 중심부까지는 회복은 될수 있어요. 다른 알트들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선 이 자리를 뚫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같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 전고 부분에 부딪혔잖아. 근데 한번 형님들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추세가 끝났나요? 안 끝났죠? 전고 보고는 맞아요. 근데 추세 끝났다고 볼 수는 없죠. 그저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뚫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찌됐든 매물대는 맞아. 그럼 여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돼요. 혹은 밑단부터 많이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올라갈 만큼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상승폭과 이 상승폭을 보면, 여기서 이전 고점하고 고점 부근하고 얘가 고점 만들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높을 수 있어요, 또. 이대로 막 계속 가는, 이게 아니고 올라가더라도 또 여기서 이렇게 흔들기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얼마 못 가고. 여기서 출발하는 거하고 이 고점 부근 뒤에서 이런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시작 지점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저도 잘 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한 번에 뚫어줄지, 한번 쉬었다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뚫으면 중심부까지는 돌아가면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아마 이 고점 부근까지는 크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거는 봐야 아는 거야. 진짜로. 요만큼은 회복이 충분히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급하게 올린 거 아닌가요? 급하게 올리면 내릴 때도 그쵸. 근데 추세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올렸잖아. 그죠? 이 자리에서는 별로 힘있게 올린 게 아니고 뒷자리에서부터 힘 미친 듯이 들어왔어. 근데 결국은 비트만 올랐지 알트가 안 올랐잖아요. 지만 올라갔어. 그래서 알트를 보는 거예요, 지금. 따라갈 수 있는가? 알트가 지금 비트를 따라갈 수 있는가는 첫 번째 지금 체크하면서 하고 있는 거고. 혹시라도 비트가 꺾이거나 혹은 조정을 받거나 다시 잡더라도 정리하고 지켜보고 다시 잡아야죠. 어찌됐든, 안정권, 어제도 제가 그랬잖아요. 안정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어제도 안정권 안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추가 상승이 또 나온 거고, 그거 보고, 아마 당분간은 알트들이, 비트만 크게 조정 나오지 않으면, 알트들은 빨간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